수익은 나기는커녕 오히려 손해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순이익이 얼마나 발생이 되는 겁니까? 약 10억 정도는 발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들어간 그 금액 이하까지 빠지겠습니까? 포기하십시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6578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대표님, 투자는 안 하지만 항상 감사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분당에 있는 매화마을 2단지 25평을 4억에 사서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아파트라 동의하긴 했는데 제가 무지해서 수익이 나는지 잘 모르겠고 방 2개라 작아서 서현 일대 효자촌 대출받아서 방 3개로 옮겨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재건축도 가능하다 해서요. 그래도 재건축이 더 낫겠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조건적으로 보유하시는 쪽으로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관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이 좋다라는 건 누구나 아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나 아는 부분을 우리가 굳이 매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다른 관점에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셔야 되고, 제가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이 정비사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속도다, 속도.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에서 이미 지금 거의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이 돼서 속도가 엄청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단지 아닙니까? 분당에서 리모델링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손가락에 뽑힙니다. 저기 정자역 주변에 있는 느티마을, 뭐 한솔주공 5단지, 그리고 뭐 우리 매화마을 1단지, 2단지입니다. 자, 여기에 사업계획 승인이 이미 다 나져 있는 상황이고 시공사도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금 뭐 GS랑 삼성물산 컨소시엄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여기에 이제 멀지 않아 2주 철거를 하면서 분양도 또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매도 청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비대위랑 소송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걱정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이게 잘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무조건 속도가 빠른 우리 아파트 보유하셔야 되고, 지금 방 두 개짜리 거주하고 계시지만 이제 멀지 않은 시기에 방 세 개짜리 30평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셔야 되고, 저기 뭐 재건축 이슈가 된다고 해서 뭐 순회 뭐 저기 서현 쪽으로 넘어가신다라고 하더라도 대출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출 받았는데 만약에 지금 그 지역 일대에 들어가신다? 제가 보기에는 수익은 나기는커녕 오히려 손해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저는 지금 매화마을에 나중에 분담금이 발생될 소지가 있겠지만 그 분담금이 발생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제가 최소 못해도 10억 정도의 순이익은 발생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뒤에 가서 제가 판소를 통해서 좀 더 우리 여러분들과 우리 구독자님이 잘 모르고 계신 리모델링 분담금에 대한 계산 방식을 잘 말씀해 드릴 테니까 그거 잘 대입한 다음에 과연 내가 수익률이 얼마만큼 발생될 수 있는지를 배팅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당부의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봤을 땐 저는 재건축 가면 우리는 무조건 마이너스고, 이걸 보유하시면 10억 정도는 순이익이 발생될 소지가 매우 높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분담금이 얼마나 발생될 수 있을지 계산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이 분담금을 대략적인 산출이 가능해야지만 나중에 차후에 수익률이 얼만큼 발생이 되고 차후에 나중에 사업성이 얼마만큼 좋을 수 있을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분담금 계산에서 알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도 제가 대략적인 분담금 계산해 드릴 테니까 차후에 얼만큼 우리한테 수익이 발생될 수 있을지도 계산을 통해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리모델링 관심이 있는데 대략 이게 지금 적정 금액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공식화하면서 대입해서 써드릴 테니까 이 공식을 대입해서 산출을 해서 나중에 사업성 검토를 하시고 매수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모델링 분담금 계산에 있어서는 총 사업비에 분양수익을 빼서 나온 금액에 지금의 현 세대수를 나누면 분담금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총 사업비와 분양수익이 얼마만큼 발생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분담금이 대략 얼마 정도 발생될 수 있을지 알 수 있겠죠.
자, 지금의 우리 세대수는 몇 세대냐라고 봤을 때 1185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신축 아파트가 됐을 때 일반 분양을 해야 될 텐데 여기서 나오는 세대수는요, 지금의 세대수에서 약 15% 증가가 되는데 지금 평균치로 우리는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균치는 거의 13%가 이 세대수에서 일반 분양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1185세대의 13%면 약 154세대가 일반 분양분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고, 여기에 총 세대수는 나중에 총 1339세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지금 종전에 있는 우리 아파트 집값 시세가 약 9억 정도가 되는데요, 인근의 아파트는 얼마 정도 발생이 되냐라고 봤을 때 인근 거의 평당 5천만 원 수준으로 지금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가까운 우리 앞에 있는 뭐 이매동 아파트를 봤을 때도 거의 뭐 한 평당 5천, 그리고 인근 주변도 뭐 한 평당 4,500 뭐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인근에 있는 거의 평당 5천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약 16억 정도가 되는데, 이 32평이 나중에 우리가 32평을 받았을 때 16억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전부 다 구축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신축 아파트로 나오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아파트보다 가격이 좀 더 높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우리가 나중에 일반 분양을 할 때 분양 평당가는 얼마나 발생이 될까요? 우리 지금 분당 지역 일대에서는 신축 아파트가 아예 없습니다. 근데 저기 서현역 주변에 보시면 오피스텔이 지금 일반 분양을 했는데 거의 평당가가 4,300만 원 정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분당 지역 일대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아니고 이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신축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사실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세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주변 아파트 우리와 가까운 지역 일대가 이매동이죠. 이매동 일대의 아파트 평당가는 거의 평당 5천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90% 수준까지 분양가가 매겨질 가능성이 있다. 자, 따라서 지금 서현역 주변에도 오피스텔이 평당 4,300인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분양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기 때문에 평당 제가 보기에 한 4,500만 원 수준, 지금 인근에 있는 아파트 대장급 아파트 주변 일대의 거의 90% 수준까지는 아마 분양가가 산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거의 5천만 원에 90%니까 4,500만 원 정도, 네, 평당가 기준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일단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지금의 이 25평이 나중에 몇 평이 될 수 있을지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자, 평수가 얼마만큼 확장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전용 면적이 우리 아파트는 지금 현재 59평방미터입니다. 59평방미터 전용 면적이. 자, 공급 면적은 25평이라고 하지만 전용은 거의 18평 정도 수준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전용이 보통 리모델링 진행하면 85제곱미터 이하로 확장이 될 경우에는 40%가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40%까지 전부 다 증가는 안 되고요. 보통 조합에게는 한 25% 수준까지 확장시킬 수 있고 나머지 15% 정도는 일반 분양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59평방미터에 거의 평균치로 따져본다면 25% 정도 확장이 될 수 있다. 그러면 59가 25% 확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거의 74평방미터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용은 74로 나오는데 다만 공급면적, 우리가 불려지는 공급면적은 몇 평이 되냐라고 봤을 때 이 공급면적도 사실 아파트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이 전용면적은 베란다와 발코니를 제외한 실내 사용하는 면적을 전용면적이라고 하고 있고, 이 베란다와 발코니까지 합산한 면적은 실사용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급면적은 계단과 복도, 엘리베이터까지 포함한 평수를 공급면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32평, 25평 이렇게 불려진 면적은 공급면적이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전용면적의
평균치가 보통 약 30에서 40% 정도 확장이 되거든요. 이건 아파트마다 조금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평균치를 거의 약 35% 수준으로 확장을 해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공급 면적은 나중에 약 100제곱평방미터가 될 겁니다. 100제곱평방미터. 이거를 평으로 환산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약 30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평. 자, 그리고 이 공급 면적에 또 우리는 계약 면적을 알아야 됩니다. 계약 면적. 이 계약 면적은 뭐냐면 우리 아파트 내가 아니라 아파트 그 이외에 건축물에 대해서 공사 비용을 계산할 때 이 계약 면적이 필요한데 그 계약 면적은 우리 뭐 주차장이나 아니면 뭐 커뮤니티 시설을 짓는데 이 포함한 면적이 합산된 게 계약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계약 면적은 약 아파트마다 다 다르지만 거의 50에서 60 사이로 확장이 됩니다. 공급에서. 자, 그래서 우리는 평균치인 55%가 확장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100에 100제곱평방미터에 55% 확장이 되면 약 155평방미터가 되겠죠. 이거를 평으로 환산하게 된다면 약 47평이 나올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지금 평수가 전용 59평방미터인데 이게 74로 확장이 될 수 있고 공급 면적으로 따진다면 지금은 25평인데 나중에는 약 30평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면적으로 따진다면 47평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계약 면적을 따지는 이유는 총 사업비를 따졌을 때 계약 면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는 계약 면적에 이 계약 면적은 몇 평일까요? 47평이죠. 여기에 총 세대수를 곱해줘야 됩니다. 총 세대수. 총 세대수는 나중에 약 1339세대가 나올 수 있죠. 여기에 이제 공사비, 순수 공사비를 곱해줘야 되는데요. 그럼 공사비가 보통 얼마 정도 산정이 되냐라고 봤을 때 우리 국가에서 지정을 고시를 해주는데 보통 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순수 건축비로 산정이 되는데 우리 보통 민간업체들이 집을 지을 때 기본용 건축비로 산정이 됩니다. 근데 이 건축비가 많이 올랐어요.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거의 제곱평방미터당 188만원 정도가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평이면 얼마예요? 한 620만원 정도 발생이 됐다. 따라서 공사비는 약 650만원 정도로 평균치를 잡아서 계산을 해보면 이 가격이 얼마 정도 나오냐라고 봤을 때 약 4,090억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4,090억. 이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공사비용, 이 공사비용에 사실 금융비용도 다 산출이 됩니다. 세금적인 비용도 이제 나중에 이 분담금으로 우리가 내야 됩니다. 사업비로 들어가요. 자, 따라서 이 공사비의 약 한 15% 정도가 이 사업비용으로, 부수적인 사업비용으로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약 15% 정도를 잡는다면 4,090억에 15%면 얼마죠? 약 600억 정도 된다. 600억. 자, 따라서 4,090억에 600억을 더하면 얼마죠? 4,690억 정도가 총 사업비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 공사, 순수 공사비가 아닌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같은 경우에 한 25% 수준으로 나오는데 리모델링은 평균 한 15% 정도로 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4,690억 정도가 총 사업비로 나올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총 사업비를 알았죠. 그럼 분양 수익을 알아야죠. 분양 수익은 얼마나 나올까요? 자, 분양 평당가가 얼마였죠? 평당가? 한 평당 4,500만 원으로 산정을 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4,500만 곱하기 일반 분양에 나오는 분양 수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반 분양 세대가 몇 세대죠? 분양 세대 약 154세대. 또 여기에 우리 공급이 몇 평으로 되죠? 몇 평으로 불려지죠? 30평으로 불려지죠. 그래서 30평 공급 면적 30평을 곱하게 된다면 얼마가 나올까요? 약 2,080억이 발생이 됩니다. 2,080억. 자, 그렇다면 총 사업비가 약 4,690억에 일반 분양 수익이 약 2,080억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약 2,610억, 2,610억이 남네요. 여기에 세대수를 나누라고 그랬죠. 세대수가
몇 세대죠? 우리 분담금을 계산해야 되니까 기존에 있었던 조합 세대수 1185세대. 자, 이거 나누면 분담금이 나오는데 분담금이 얼마 나오냐? 약 2억 2천이 나옵니다. 2억 2천. 자, 그런데 우리는 30평에 대한 분담금이 발생이 되는 거죠. 30평. 지금 현재 우리는 30평을 계산한 겁니다. 공급 30평을. 자, 30평일 때 2억 2천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32평으로 신청도 할 수 있거든요. 또는 32평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플러스 약 2천만 원 정도 발생이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러면 분담금이 약 2억 4천 정도 발생이 될 수 있다. 몇 평이? 약 32평이. 자,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총 매수한 금액이 얼마 정도에 매수하셨다 그랬습니까? 아까 뭐 4억 정도에 매수하셨다 그랬잖아, 그죠? 4억 매수 요거 더하면 총 매입가가 내가 얼마에 들어간 금액이 들어간 겁니까? 약 6억 4천 정도가 들어간 거죠, 총 매입가가. 6억 4천으로 우리는 32평 신축 아파트를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인근에 나와보니 32평으로 만약에 가신다라고 한다면 약 16억이 필요하고요. 지금 거의 뭐 한 25평 정도의 수준의 순회와 서현적 일대를 알아보시는데 거기에 11억 대 12억 정도 하죠. 근데 우리는 지금 가만히 있어도 30평 또는 32평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30평 또는 32평 방 3개짜리 신축으로, 그것도 삼성과 GS 컨소시엄 되는 브랜드 아파트를. 그럼 똑같이 이 아파트가 신축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 얼마까지 올라가냐라고 봤을 때 인근에 있는 주택 가격 그 이상까지 올라간다. 지금 우리가 분당에선 유일하게 신축입니다. 지금 인근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도 지금 16억인데 32평이. 그럼 이 신축 아파트가 당연히 나중에는 16억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고, 더 신축이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인근 주택 16억까지 우리가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가정한다면 우리 총 매입가가 6억 4천이었습니다. 그러면 순이익이 얼마나 발생이 되는 겁니까? 약 10억 정도는 발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10억 정도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나중에 신축 아파트가 됐을 때 만약에 나는 이 분담금 없다, 전세 주고 나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전세 주고. 전세 얼마 합니까? 이 아파트 16억의 가치니까 전세 최소 못해도 8, 9억 정도 이상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8, 9억 정도 이상은. 그러면 그 8, 9억 정도 나오는 전세 보증금으로 우리는 분담금 낼 수 있잖아요. 이 분담금 2억 4천. 이거 뭐 대출 안 나오고 뭐건 뭐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이거. 그리고 또 남는 자금으로 우린 또 다시 거주도 하면서 재투자도 가능하시죠. 그래서 따라서 거주도 가능하고 투자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더 알기 쉽게끔 공식화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담금에 대한. 사실 리모델링 분담금 계산이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땐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또 접근하기에는 또 어렵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도 잘 대입해 가면서 사업성 검토를 하셔서 매수에 임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독자님 반드시 순이익 10억을 가져가실 수 있게끔 만드셔야 된다. 만약에 우리 분당 아파트 갔다 대출 뭐 한 2억대 3억대 받아서 가셨다, 만약에 그게 고점이고 그게 상투라면 우리 구독자님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빠져나오실 겁니까? 근데 우리는 저가에 사지 않았습니까? 4억에 샀어요. 그래서 총 매입가가 신축 아파트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6억 4천 된다고. 이 아파트가 금액이 뭐 하락기 때 얼마나 빠진다고,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들어간 그 금액 이하까지 빠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보유하십시오.